어설픈 그레이스 주디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10 day 2 John chapter 10 verses 4 through 6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영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요 단계는 알아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실 뜻을 몰라도 괜찮고 구조를 몰라도 괜찮고 알아갈 거거든요. 일단 들어보세요.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he goes on ahead of them, and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In fact, they will run away from him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a stranger's voice.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but the Pharisees did not understand what he was telling them. 일단 읽어보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기 전에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이제 의미를 좀 알아갈 텐데요. 의미하는 첫 번째 단추는 어휘. 잠깐 영상 멈추고 어휘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어휘는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휘만 암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적용해봐야죠. 문장에 적용 들어갑니다. For 4절,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여기 보면은 그가 데리고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has pp가 나왔죠. 그러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다. 여기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he는요, shepherd예요. 그러니까 목자죠, 목자. 목자가 그의 소유, 모든 소유를, 당연히 모든 소유는 누구일까요? sheep이겠죠, 그렇죠? 목자가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모든 양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양들을 데리고 나와. 어느 시점부터 데리고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다 데리고 나왔을 때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have 또는 has pp를 써준다. 요 정도 느낌 보시면 돼요. 예, 막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뭐다 이런 거보다도요. has나 have 다음에 pp가 왔다면 아, 과거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구나. 모든 양들을 데리고 이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e goes on. 걸어갑니다. 그가 걸어갑니다. Ahead of them. 그들 앞서서. Ahead of는 뭐뭐에 앞서서거든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All his own. 즉, sheep이겠죠. 모든 양들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갑니다. Goes on 했으면 가는 거, 먼저 가는 거예요. 앞서 갑니다. And his sheep follow him. 그리고 그 양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셰퍼드에 대한 얘기예요. 목자가 양을 다 꺼낸 다음에 앞서서 가면 따라가요. Because they know his voice. 왜 따라가냐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들이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양들은요. 익숙치 않은 사람의 음성이 들리면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은 항상 자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항상 데리고 다녀준 목자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목자가 자신의 모든 양들을 다 데리고 나왔을 때 he goes on ahead of them. 목자는 그들 앞서서 갑니다. And his sheep follow him. 그러면 그의 양들은 그를 뒤따라갑니다. Because they know his voice.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5절이에요.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이제 but이라고 하면서 전환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양들이겠죠. 그 sheep 양들은 결코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will은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stranger 누구를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In fact, 실제로 they will run away from him. 요 사이에 여기 지금 콜론이 있어요. 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They will run away from him. 그로부터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a stranger's voice. 앞에 거랑
상반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에서는요,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근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do not recognize, 인식하지 못합니다. 알다란 뜻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두 문장이, 4절과 5절의 문장이 완전히 대비되는 문장이죠.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으면서 끊어있는 부분만 주의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In fact, they will run away from him. 실제로 양들은 그 낯선 사람으로부터 도망갈 것입니다.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a stranger's voice. 왜냐하면 양들이 그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절로 가보죠.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여기 보면요, figure라고 하는 것이 은유, 뭐 비유, 뭐 이런 의미를 이렇게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figure of speech 이렇게 하면요,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말을 하는데 비유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셨다, 즉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요 문장 전체가 정말 직역을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영문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잘 표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But the Pharisees didn't understand.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What he was telling them. 뭘 이해 못했느냐면요, 여기에서의 what은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거요. 그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Jesus,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자, tell A, B가 있어요. 그러면요, 뭐뭐에게 뭐뭐를 말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게 뭐뭐를 말하다인데 그들에게, 얘가 A가 됐어요. B가 없죠. B가 누구냐면 what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뭐뭐를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what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tell 다음에는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따라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것이 앞으로 나가서 what이라고 됐다는 거. 그래서 what he was telling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끊어 읽기를 계속 연습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만 알고 나면 사실 기본적인 문법만 체크하면서 끊어 읽기 해줘야 돼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But the Pharisees didn't understand.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What he was telling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아, 요거 하나 빠졌네요. Was telling 그렇게 하면요,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을 나타내요. 근데 was와 were가 오면, 아이고, were가 오면 과거 진행형.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예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 때에는요, 다시 읽을 땐 의미를 그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절대 문법이나 어휘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직독직해 했었던 끊어읽기를 잘 기억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씩 살짝 끊으면서 의미를 머릿속에 떠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he goes on ahead of them, and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In fact, they will run away from him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a stranger's voice.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but the Pharisees did not understand what he was telling them. 이 말씀에서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걸 자주 묻거든요. 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이해해야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서 정말 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진짜 이 영어 성경 자체만 가지고도요 나중에 말하거나 혹은 영어 문장을 읽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영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가져보세요.